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복숭아밭에 나와서 이제 약을 방제를 해볼 건데요. 오늘 날짜가 2019년 4월 25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꽃이 만개를 하고 이제 꽃이 한90% 정도 졌는 것 같거든요. 한 70%나 80%나 90% 정도 졌을 때 이제 방제를 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한90% 정도 졌을 때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꽃잎들은 다 떨어지고 이제 암술과 수술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 꽃잎 자체도 옛날에는 이제 연한 핑크색이었는데 이제 진한 핑크색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색깔도 진한 핑크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안쪽에 이제 수정됐는 거를 보시면 이제 암술도 이제 빨갛게 이제 됐고 수술도 좀 붉은색으로 많이 바뀌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지금 열매는 아직 안 맺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꽃이 이만큼 많이 졌다는 거. 그리고 풀도 지금 많이 자랐어요. 풀도 지금 방제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2019년부터는 PLS 때문에 이제 농약사에서 지금 농약 같은 거는 이제 적용되는 과수에 이제 알맞는 약을 치셔야 됩니다. 아니면 문제시 되기 때문에 이제 농약사에서 정확한 약으로 방제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초제도 그렇고 위에 연면시비하는 일반 약제도 그렇고 똑같이 이제 적용되는 과수에는 칠수 있는 약만 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은 이제 농약사에서 어떤 약을 받아왔는지 그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게 제가 꽃이 지자마자 복숭아 꽃이 지자마자 치는 약제입니다. 자, 처음으로는 살균제 델란입니다. 델란. 그리고 살균제 스마트입니다. 01 스마트. 그리고 살충제 청실 홍실입니다. 다 아시죠? 이렇게 색깔이 이제 핑크색은 살균제고 초록색은 살충제고 그다음 노란색은 제초제. 이제 빨간색은 좀 고독성 뭐 제초제나 요런 고독성 뭐 그런 거지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요것을 태워 가지고 복숭아 약을 방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복숭아밭에 약을 모두 방제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꽃이 이렇게 하얀색에서 붉은색으로, 이 같은 나무인데 붉은색으로 이렇게 변하죠. 그럼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하면 이제 수정이 다 됐는 거기 때문에 꽃이 덜 떨어졌다고 해도 이제 꽃이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된다 하면은 수정이 됐는 거니까 약을 방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천장님들께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약을 쳤는데 비가 갑자기 오면은 이제 약효가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약을 치시고 이제 한 반나절 정도만, 한 5, 6시간 정도만 되어도 이제 약효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코팅이 되는 거거든요. 뭐 잎이든 나무든 과실이든 이제 코팅이 되어서 이제 병균이 들어와도 이제 방어를 하기 때문에 일단 5, 6시간만 지나도 일단 피부에 흡수하듯이 흡수가 되고 이제 다 마르기 때문에 약효는 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자두도 이렇게 현재 보시면 잎이 많이 자랐네요. 아직까지 과일은 많이 안 보이고 병도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렇게 복숭아밭에 약을 모두 방제했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